광주시가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포트홀 복구, 보수장비 확보 등 도로 정비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. 지난 겨울 기록적인 강수량과 급격한 온도차로 인해 포트홀 신고가 전년 대비 226% 증가한 11,800여 건을 기록함에 따라 광주시는 특별교부세, 추가경정예산 등 사업비 30억 7천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. 또한 포트홀 96.7%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심각한 노후 구간을 선별해 71곳의 도로를 재포장했습니다. 아울러 장마철에 24시간 도로 장비가 가능하도록 도로 임시복구 자재 및 긴급 보수 장비 확보, 보수 전문 인력 편성 등 대응태세에 들어갔습니다. 이와 함께 관계 기관별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도로 민원은 접수처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.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으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길 바라봅니다.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재향입니다.